그래서 서현이 복화 2의 3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웠나요? 모르겠다. 오케이.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아이스크림. 안녕하세요. 오늘 잘했어? Good. 계속해서 썸. Okay. 썸은 쓰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. 썸북 하면 안 돼요. 썸북스 해야 돼. 왜냐하면 썸 뒤에 셀수 있는 게 왔어요, 없는 게 왔어요? 있는 게 왔죠. 그러니까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어요. 약간의 물 이런 식으로. 됐습니까? 주의해야 될건셀수 있으면 반드시 여럿의 형태로 복수형으로 와야 된다는 거꼭 알아주세요. 다리 누가 다쳤어? 네? 누가 다리 다쳤어? 네? 또 다쳤어? 아, 저 똥강아지 저거 진짜. 계속해서 캔디. CANDY. 오케이. 계속해서 초콜릿. 예, 초릿? 초릿? 아, 아니야. CO 아니 CHO CO 됐습니까? 오케이. 초, 코, 라떼. 됐습니까? 초콜릿. 그 다음, want want. WANT 오케이.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름씨, 그 다음 얘는 어떤 씨? 됐습니까? 그러다가 처음으로 무슨 시 나왔어요? 하다시 하다시 나왔죠. 두나 더즈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. 계속해서 다이너소어. DO 아니다 그렇죠. 그래서 선생님 이거 스펠링 어려워서 선생님은 누가 읽으라 그러면 다이너소어, 누가 쓰라 그러면 이거 써야지 이랬어요. 있습니까? 디, 노, 사, 우, 얼 이렇게 있습니까? 뭐 서현이의 방법이 있겠죠? 어떤 방법을 씁니까? 스펠링 어려운 건? 그냥 외워요. 그냥 무조건 외운다. 네. 별로 효율이 없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키티. KITTY 그렇죠. 계속해서 도넛 도넛. DOUGHNUT 오케이. 선생님은 도우넛을 어떻게 외웠을까? 어려워서. Here 이렇게 외웠겠죠. 오케이. 여기까지. 도우. 소리 안 나는 그흐. 얘는 너트. 됐습니까? 오케이. 참고로 도우넛은 도우와 너트가 합쳐진 말이고요. 도우는 반죽이란 뜻이고요. 너트는 땅콩이란 뜻이죠. 반죽으로 만든 간식, 땅콩 같은 간식이란 뜻입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스펠링 다 맞았고요.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 되나요? 만나지 말까요? 네. 오케이. 그래서 Mom, I want candy. 캔디? And some candy. some candy? 뭐 어떻게 And 할까? want some candy. I want some candy. Mom, I want some candy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I want some ice I cream. want some ice cream. I want some ice cream. some ice cream 이란 대답 듣고 싶어? What do you want? 그렇죠. 무엇? 약간의 아이스크림.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. some ice cream. 계속해서 I want to Will 아니다 Purple Kitty 셀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 몇 마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? 한 마리 그러면? Want to a Purple Kitty 오케이. 자, 여기에 문장에 어떤 건 썸이 붙고요, 어떤 건 어가 붙어 있습니다. 그 차이를 서현이가 생각하면서 공부했었어야 됐어요. 썸 뒤에 아이스크림 셀수 있어, 없어? 있어요. 없습니다. 아이스크림은 셀수 없다고 생각해요. 아이스크림즈 이런 표현 없어요. 물 같다고 생각합니다. 녹으면 워터를 셀수 있어, 없어? 없어요.
그래서 some water, some ice cream 한 거예요. 하지만 키티는 셀 수가 있죠. 이름 시중에 셀 수 없는 것은 어를 못 붙이지만 이와 같이 셀 수 있는데 하나라면 저 처음 얘기할 때는 어를 붙여줘야 된다는 규칙을 생각해야 된다. 그걸 익혀보자 라는 문장들이었습니다.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 real 어떻게 써요? R-E-A-L 그렇죠. 근데 뭐 이상한 거 써놨네 시험에는. Y를 왜 붙여놨냐면 릴리 쓰려고 그랬습니까? Real dinosaur. I want a real dinosaur. 그래서 공룡 셀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한 마리 두 마리 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여기 어가 붙어 있는 거죠. 만약에 공룡들을 원한다 로 문장을 살짝 바꿔볼까요? Dinosaur. 그렇죠. 어를 빼고 대신에 dinosaur 뒤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. I want real dinosaurs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I want a donut. I want a donut. I want a donut. 그럼 이번엔 얘를 나는 약간의 도넛을 원합니다로 바꿔볼까요? I want some donut. I want some. 도넛 이렇게? 아까 전에 선생님이 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썸북이라 그랬어? 썸북스라 그랬어?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. 썸북이란 표현은 없다 그랬어. 셀 수 있는데 왜 썸 뒤에 왔는데 여럿의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도넛 셀 수 있는데 왜 여럿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한 개를 원하니까 하고 여기에 이런 거 안 붙었죠. 복수형이 아니겠었죠. 하지만 썸이 붙었으면 썸 뒤엔 썸 도너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some chocolate. I want some chocolate. 그럼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?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? 만약에 초콜릿이 셀 수 있었다면 여기 어떻게 써야 돼? 그렇죠.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없단 얘기는 초콜릿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캔디 셀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문제, 선생님이 뭐 알려줬어요 오늘? 네. 됐습니까? 수고했습니다. 네. 예. 태연아, 태연이 공부하고 있는 거 집중하지 뭐 선생님 어떻게 하나 이거 계속 집중하고 보고 있습니까? 오케이, 아직 태연이 차례가 아닌 걸. 아스 그래. 오늘 먼저 하자.